그렇게까지 하면 좀. 아니 그 새해부터 맥주를 이렇게 깔아 놓으셨어? 너무 귀엽지 않아? 고길동일. 고길동일. 이게 이게 뭐 둘리를 좀 예전에 저랑 본 세대들은 이젠 알겠지만 둘리가 나쁘네. 그래 둘리가 말도 안 되는 거야. 둘리가 나쁜 애고 둘리가 갑자기 죽어 침입해가지고. 내 말이. 거기서 사는 거라니까. 네. 근데 걔가 을이 갑질을 하는 맞아. 그 만화예요. 막 우물가 다 부셔놓지. 와 진짜 너무 했어 진짜. 길동이 아저씨 막 안방 내주고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사람인데. 근데 고길동이라서 더 약간 신박한 게 있어. 그지. 원래 여기 봐 문구 보세요. 문구 딱 보면 아시겠지만 봐봐 당신 고길동을 이해하면 당신은 어른이 된 그렇지. 것이다. 여기 나오잖아. 그래. 나 이해가 하지. 이제. 둘리보던 세대가 지금 다 고길동이 돼가지고 너무 공감하고 있는 거잖아. 둘리를 보던 사람들이 길동이가 됐지. 그렇지. 딱 그냥 딱 그 시대. 아. 맞아. 딱. 아 좋다. 저희 같은 꾼들은 모금하면 알죠. 그런데. 한 모금하면 알 수 있죠. 이거 가비도 아예 젖어 사는 애거든요 술에. 전 맥주를 특히 좋아하기 때문에 나 너무 행복해 지금 이 좋은 배경 보면서. 와. 트로피칼 향이네, 진짜. 맛있다. 맛있네, 진짜. 진짜 맛있네? 맛있다. 이거 진짜 한 번씩 드셔봐도 되겠다. 이거 괜찮다. 약간 파인애플 향 나면서 트로피칼 한 향이 확 나. 맛있어, 맛있어. 마시기 전부터 올라오네. 트로피칼 향 굉장히 매력적인데 향긋하네, 일단 기본적으로. 과하지도 않고 딱 좋아.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편의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죠? 아무데서 살 수 있는데 없으면은 사장님한테 말씀해놓으면은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로? 요즘에 감기가 심해가지고 편의점에 맞아. 감기약을 많이 구비해놨잖아요. 아니야 이걸 구비해. 이거 술 한 잔이면 감기도 괜찮아 그래, 솔직히. 그 잠 쭉 자면 되거든. 아파서 자는 것보다 취해서 자는 게 그럼, 좋아요. 그럼. 깊게 자지. 예, 그럼요 그럼요. 예. 아유 근데 이거 진짜 이해하게 됐네요. 이거를 이제 눈물 난다. 아 이게 우리가 어른이 됐다는 거죠? 예. 네. 나도 모르게. 한 모금 마시고 잊어버려야지. 어쩌다가 어른이 됐죠? 맛있습니다. 인정.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인정. 좋다 이건. 좋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럼 저희 오늘 한번 예. 네. 네. 어서 오시죠. 나와주세요. 융진 건강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무슨 초등학생이 나왔네. 아유 뭐 우리 윤재 친구가 나왔어. 최근 뭔가 기사로 접했을 때는 페스티벌에서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미지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오늘은 좀 그 나랑 맨 처음 봤던 동물탐정 느낌이네. 네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아니, 대본에 있고 또 그 내용이 여기 뭐 뻔히 지금 동물탐정 뭐 있는데. 그래 나도 아 그랬구나 이랬지. 아 맞네 이러고 철저하게 대본 들어가는구나. 어때 둘은 어때요? 우리가 학교가 같더라고 또. 아 한림이고 저기 뭐 대한민국 연예인들 다 한림에서만 뽑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진짜 많아. 아이돌 중에서는 왜 이렇게 많지? 한림 특히? 한림 아니면 서공예에서. 맞아 이거 방송가랑 한림이랑 유착관계 이거 철저히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 이번에 그것도 나 봤어요. 그 카라 뭐 한 거. 와아 가요대제. 네네네. 토끼즈. 네 맞아요. 누구였지? 99년생 우리 예나 씨랑 추우님도 있어. 추. 맞다. 유정이 그다음에 아린이 그다음에 다 근데 추도 그렇고 예나 씨도 비염상들이네. 토끼 같은 느낌. 한 명이 더 우기 있어. 우기. 맞아.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무대가 어떻게 보면은 팬들은 많이 기다리는데 네. 연말 아니면 볼 수 없잖아. 맞아. 사실 저도 애들끼리 그냥 조금씩 일명씩은 있었는데 친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연습할 때 다 같이 처음으로 모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애들이. 동갑 친구니까 또. 네 그리고 또 너무 신기한 게 이게 무대에서의 합이 맞아 좋았어. 그러니까 맞아. 처음 맞춰보는데 이게 뭐지? 맞아. 뭔가 한 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 나눈 게 우리 이거 너무 아쉬운데 한 번만 하기 너무 아쉬우니까 약간 행사를 좀 돌면 어떠냐. 돈을 땡기자 막 이런 얘기를.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한번 네. 보시죠. 네. 예, 왜 나오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야죠. 네. 자, 봅시다 한번. 자, 아유, 99년생. 네, 맞습니다. 자, 손가락도 아유, 나왔네. 아, 나왔어. 앨범이 나오시는구만. 앨범이. 3집?
맞아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서운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네네. 그 전에 원래 섭외를 요청을 했었는데 어, 그래요? 그때 그 휴대폰 때 스마트폰 아 그러니까 낮된 휴대폰이니까 휴대폰 때 벌써 성대신 휴대폰 때 그때 안 나오셨어요? 안 나왔는지 못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 진짜요? 아니 진짜 저 진짜 들은 게 없어요 제가 또 뒤끝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러고 짚고 넘어갑니다 아 그래요? 아 그 진짜 몰랐어요 우리가 흔히 방송에서 까였다고 아니에요! 그 섭외 까이고 나서 우리 PD가 네. 한 이틀 정도를 반포대교를 왔다 갔다 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진짜. 아 그러니까. 아니 집이 그쪽이긴 해서 뭐 걸어가긴 했는데 그걸로 굉장히 힘들어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했어 우리 PD가 막 오리 인형도 집에 있고. 진짜. 아유. 근데 아주 탐관오리 든대요 이러던데. 역적이 든 것만 아니야. 나 이렇게 했는데 나는 결국에 이렇게 나와주면 좋아. 어쨌든.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그때 그 스마트폰도 중요하지만 지금 거 더 중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더 중요한 순간에 나왔다는 게 어디야. 맞습니다. 제목이 러브워. 맞습니다.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 요거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인 거예요? 이제 제가 좀 1집과 2집 때랑 되게 귀엽고 상큼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네, 네 시간이 이제 저희가... 새해가 지나고 아니 저희가 지금 홍보할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 아쉽군요. 왜 아쉽군요. 나 나도 몰랐어. 왜 아 속으로 세고 속으로 세고 있었어. 속으로 계속. 아니 너무 잘못 아, 아니에요? 아쉽군요. 아 뒤끝이 되게 길구나. 아니요 뒤끝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저희가 이런 시간입니다. 아 예. 그래요? 아 근데 작사 작곡을? 그러니까 작사를 하셨다고. 작곡? 원래 조금 조금씩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같이 말씀드려가지고 네. 참여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그 경험담 아니면 그냥 머릿속을 그린 상상이잖아요. 아니죠. 물론 상상이라 그럴 거고. 아니, 아니 이제 뭐 이제 드라마나 이제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네. 아~ 느끼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이제 선배 연애 프로그램 중에 그러니까 환승 연애 얘기 좀 그만하세요 이거. 항상 그걸로 빠져나가더라. 왜 나는 지금 아이돌들? 나 에러보 생각하고 있었어. 아 그러면은 아 그 느낌이에요? 그게 약간 사랑과 전쟁이잖아. 아니.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 환승연애예요, 환승연애. 그래, 그치. 네, 아, 환승연애구나. 환승연애에서 그 나연이도 같은 느낌. 아~ 약간 계속 그런, 사랑은 하는데 싸우는 사람. 거예요. 그래서 아~ lover. 그런 사람 있어. 네, 그런 느낌이에요. 사랑은 아, 하는데 막 진짜 너무 사랑하는데 계속 싸우는 거야.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없겠지.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 뭐 있어도 없는 거지 뭐 그래, 그거는. 없나 없나 아니, 그럼 있던 거 같아요 제 좀 빠르게 알게 된 편인 거 같은데 유치원 때인가 아직도 그 좀 충격적으로 기억이 남아요 어떤? 이제 유치원 때 생일 때 되면은 사진을 찍어주잖아요 근데 꼭 뽀뽀하는 맞아 같이 뽀뽀에 사진 찍어줄 수 있겠어? 했는데 막 나와가지고 막 성큼성큼 나와서 입에 뽀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설렜죠 그래서 그 감정? 네 너무 설렜다 하는데 이제 저랑 생일이 겹친 친구 한 명 더 있었어요 그 친구도 그 친구를 뽑은 거예요 인기 많았네 네. 그 친구가 그, 맞아 근데 전 당연히 나랑 했으니까 안 했을 안 하겠지, 거예요 아. 내가 먼저 했으니까 안 하겠지 하는데 갑자기 걔가 막 공 딱 쳐다보네 그래가지고 성큼성큼 뽀뽀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무 친절하네 너무 상처 와 그래서 사랑은 진짜 쟁취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어린 나이에 네 느낌 네 그래서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 맞아. 순간과 장면이 너무 떠올라가지고 그때 아마 처음 기점으로 사랑을 충격이 왔나 보다 아니 근데 맞아 어려도 아픈 건 똑같고 그래 난 압니다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 이해하려고 했는데 유치원 때까지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 모르겠지만 증거 자료가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멜빵을 입고 왔나 어른처럼 안 보이려고? 약간 느낌을? 아니 그럼 우리가 네. 이거를 그 뭐 그냥 뭐 내가 직접 경험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가상으로 한번 연애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 연애 밸런스 진짜 좋아요 마마보이 대 나쁜 남자 조절이 가능한 사람이려나? 아니 좀 근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 쇼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상으로 그냥 알잖아요 어떤 뭐가 느낌인지 나은지. 그럼 한번 경험해보면 안 돼요? 마마보이랑 뭐야? 아우보 오늘 같이 밥 먹자 안 돼요. 잠깐만. 뭐 먹을 건데? 나는 돈까스 먹고 싶어, 오늘. 잠깐만. 고기 먹어도 되는지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 엄마, 얘 지금 고기 먹자는데 어떻게 다 엄마가 채소 위주로 먹자고. 고기는 안 돼. 말했잖아. 오늘 한 번만 먹으면 안 돼. 오늘 한 번만. 안 된다고 했잖아.
용진 엄마가. 용진 말 들으세요. 안 돼. 아 그냥 그 나를 위해서 한번 같이 먹어주면 돼. 안 될 것 같아. 나 그냥 너 그러면은 파슬리 먹을게 나는 그럼. 네가 돈가스 먹으면. 어 이런 스타일. 와 일단 오케이. 어. 그냥 나쁜 남자는? 오빠 뭐해? 왜 그랬어? 너 내가 문자 먼저 보내고 연락해라고 말하라 그랬지. 먼저 전화하는 게 어딨어? 아니 오빠 보고 싶어서 무슨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야, 시끄러워. 보고 싶은 건 그냥 내가 보고 싶을 때만 본다. 어? 아, 그래? 아, 좀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거는? 아 원래 이기적이야 뭐 어쩌라고. 어, 누구 만났어? 어 이런 스타일. 어. 그나마 한 명 꼭 만나야 돼. 어 조금 그래도 매력이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어, 좀... 여자들 진짜 큰일 났어. 어떡해. 뭐지? 이쪽이 더 매력 있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이해가 안 돼. 이게 나쁜 남자 좋아하면 안 되는데. 아, 둘 중에 하나. 하나, 둘, 셋. 전 나쁜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 피곤할까 봐? 마마 보이는 더? 마마 뭐 아,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어, 저 또 갑자기 어우 애드립으로 저걸 적어주셨네. 인기가 많은 애인, 인기가 없는 애인. 나 없는. 어? 인기 많아. 인기가 많으면 피곤해. 피곤해. 피곤해요. 그러니까. 남자 인기 많으면 피곤합니다. 주변에 보면은 인기 많은 남자랑 사귀는 사람들 보면은 힘들어. 여자애들 좀 힘들어 하더라고. 아... 그리고 뭔가 약간 너무 내가 좋아하기만 해도 힘들고 적당해야 돼. 근데 인기 많은 남자는 진짜 힘들어. 어? 인기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막 누군가가 막 시도를 많이 한다라는 거잖아. 남자친구가 있든 없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막 시도의 끝에는 결국에 내가 같이 있다라는 게 난 좀. 근데 그걸 막 계속 즐겨. 즐기면서 막 표현해. 막 나는 인기 많은 여자. 나 인기 많아. 내가 너 남자 내 사주는 거야. 근데 겨드랑이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오 이렇게 그러면 나는. 나 인기 많아. 내가 만나주는 거야. 정신 차려. 내일 또 새 남자 만날 수 있어 나는. 어, 그렇게까지 하면 너 언니 우리 잘 맞는 것 같아. 아니 그래도 인기가 좀 있었으면 아, 좋겠어. 어. 왜냐면 그 인기가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좀 자신감이 있거든. 그치. 자존감도 높고. 맞아. 어. 자신감 있으니까 겨드랑이 이렇게 들지. 어, 그래. 인기 많아. 인기 많은 거 요즘에 이렇게 표현해? 다 이러고 다니면 인기 많은 거야 요즘에? 아니 두 분은? 아 나는 난 친구 없는 남자 좋다니까. 난 찌질한 남자가 좋아. 아, 그런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예, 예. 밸런스 게 어 저 보여 오. 전 애인 썰 계속 묻기 전 애인 썰 계속 풀기 아 진짜 왜 이렇게 다니세요 요즘 밸런스 재밌어졌다 뭐 저런 게 있어 재밌네 이런 거지 어땠어 그 사람은 아니랑 뭐 제주도 놀러 갔어 아니 너 우리 제주도 왜냐면 놀러 갈 건데 어. 네가 거기 갔다면 안 갈라 그랬거든 아 안 갔어 안 갔어 어, 그런 느낌인 거고 내가 또 야 우리 그때 신화월드 갔다가 그 여자친구랑 둘이서 밤에 어? 선셋에서 야 이건 진짜 뭐야 야, 뭐 하는 놈이야 야 문상도 애월 갔다가 야 숙성도에서 고기 먹고 응? 저녁에 아주 재밌었다잉 아... 어 요런 거고 근데 내가 느꼈을 때는 나 좀 약간 묻는 스타일이거든 저 궁금해 어. 근데 묻는 사람이 최악인 게 물어 대답 듣잖아 그럼 화내 지가 물어놓고 기분이 안 좋아져 그러니까 최악이야 최악 만나지 맞아, 마세요 맞아, 그런 맞아. 사람 이게 저거든요 만나지 마세요 그런 거잖아 솔직히 이거 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때 뭐 남자친구 뭐 어디 놀러 갔어 태국 가본 적 있어? 어 나 가본 적 있지 아, 같이 놀러 갔던 거야? 어 같이 놀러 갔어 아,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다가 한 며칠 뒤에 뭐 만약 싸워 그러면 아이씨 싸우지 캄 아 진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싸우는 거야 뭔지 알지? 어 아이 똠양꿍 진짜 꼭 해가지고 어 계란 먹었냐? 아 진짜 웃겨 아 콧쿵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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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싸우는 거야 콧쿵카 아이 진짜 웃기다 뭔지 알지? 원래 그렇게 싸우잖아 아 근데 그거 듣는 것도 좀 짜증나지 않아? 그치 어, 계속 막 아 나 저때 이랬고 아 이때도 좋았었는데 뭐 이러면 아 그것도 기분 나쁜데 나는 그래, 푸는 사람이 그래도... 나을 것 같아 그래도 어 푸는 사람이 나 그치 푸는 사람이 낫지 왜냐면 내가 풀고 참으면 될 것 같아 그냥 단순하게 근데 내가 묻고 그걸 들었잖아? 그럼 못 참을 것 같아 그래 묻고 어. 하는 데니까 내가 함정 파고 내가 빠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 별로야 푸는 게 나아 나는 푸는 거가 더 푸는 게 싫어요 아. 네. 그치 차라리 차라리 물어보는 게 낫다 조용히 안 듣고 싶어 왜 말해? 그러면은 만약에 딱 한 가지 물어볼 수 있다면 무조건 대답해야 돼 전 애인에 대한 뭐 그런 에피소드나 이런 거 뭘 물어보고 싶어 그럼? 아 뭐 물어보지? 아! 근데 그 하나 무조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 진짜 솔직하게? 어. 아 진짜 솔직하게? 그럼 나 이거. 나 걔가 좋아 내가 좋아. 아 나도 그거 원해.
위험하지 않아? 근데 걔가 이런 거 어떡해. 어떡하지 그럼 안 되는데? 어 걔가 좋아. 어 헤어져. 아 그렇게? 왜 만나니? 헤어져 걔 만나?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예나 씨 몰입 진짜 잘한다. 어. 저 진짜 과몰입이에요. 밸런스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 너무 좋아. 아, 워낙에 그 뭐 게임 좋아한다면서요? 게임 덕후? 맞아요 맞아요. 게임을 원래 게임을 좋아해요. 때? 어. 쉴 때나 평소에 그냥 휴대폰 게임이라도 뭘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최근에 빠진 게 애니팡 시즌4가 나왔는데 어 해야겠다. 뭐 그런 거 안 해? 게임 같은 거? 난 해. 나도 퍼즐 게임 같은 거 해. 아, 나도 진짜요? 그런 거 좋아해. 맞추는 거. 아 진짜? 애니팡 같은 것도 나 좋아하고. 그쵸? 진짜 재밌어. 어? 우리 잘 맞는 거 같지 않아요? 인기 있는 여자들이네. 어, 인기 있는 여자들이야. 근데 아이디가 특이한 건 뭐야? 네, 아이디가. 이게 리얼리티 막 이런 거 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밝혀져 버렸는데 이제 어렸을 때 만들었던 아이디 있잖아요. 어. 어렸을 때 만들어서 막 지울 수도 없는 거. 막 예쁜 예나. 아, 진짜 실력으로 하거나. 있지, 이런 것들. 그리고 당근 아이디를 도현 언니가 불어버려가지고 논현동 물주먹 막 이렇게 아~ 요것들이 다 방송에서 까발려줘가지고 나도 옛날에 버디버디 아이디 예쁜 지원이었는데 뭐였어? 예쁜 지원 <언니! 웃음> 요만큼도 거짓말하고 나 배추농사였어? 버디버디 아이디가 배추농사? 어, 배추농사 왜 우리 시골이어가지고 아~ 어, 그리고 진호가 같은 동네잖아 걔는 풀튜닝 닭장차 우린 다 그런 거였어. 아 진짜? 어.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어, 우리 그러니까 사는 막 무슨 이런 거 중요하지. 어디에 사느냐 그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막 부러웠던 게 이런 거 막 한강팸 막 이런 거. 오, 아 그런 어, 서울에 막 있잖아 한강팸. 그네. 어, 그런 거 막 쓰고 있는 거죠. 한강 막 동대문 이런 거 붙으면 맞아. 멋있어 보이고 막 이러잖아. 논현동 물주먹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논현동 어, 물주먹? 막 한강팸처럼 논현동 자기를 딱 자기 지역을 나타내는 거지 논현동. 맞아요. 아니, 당근이다 보니까 아 그래서 그거 딱 논현동 물 주먹 바로 밝혀지기 전에 혹시 몰라서 삭제를 했어요. 아, 근데 이제 당근마켓 제 인기 검색어에 논현동 물주먹이 계속 1등 하고 있는 거예요. 찾으려고 나 무거래는 어떤 거 팔았는지. 네. 어떤 거 팔았는지. 그 오큘러스 퀘스트 사실 그걸로 산 거거든요. 아 네. 중고로. 네네. 우리도 하나씩 쳐주면 안 돼? 어, 딱 보면 아이디 하나씩. 어울릴 만한 거. 용진 코웨이. 용진 아. 어 센스가 있네 확실히 용진 코웨이 오 용진 가비 기억 비읍이니까 가보 가비 갑거봉 오 이런 오 괜찮네 용진 코웨이랑 거봉 어. 약간 좀 그래서 게임 아이디 중에 좀 뭔가 간지나는 딱 뭔가 어 얘 뭔가 있다 어 이 캐릭터 이름에서부터 뭔가 있다 하는 캐릭터도 있잖아요 That's me 어 역시 아 그리고 우리 오빠가 워낙에 어, 또 아이돌. 방송 같이 하고 맞아요 맞아요 남녀공학 출신이고 어 맞습니다 아니 둘이 자취 중이라면서요 맞아요 그럼 많이 안 싸워요 오빠랑 몇 살 차이? 어 오빠랑 4살 차이고 4살 차이면 근데 이게 딱 역할 분담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잘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 일단 오빠가 제가 스케줄 때문에 막 잘 못 있고 집에 그럴 때 청소나 아~ 이런 거 엄청 잘 해주고 진짜? 네 그리고 밥 못 먹었다 하면은 막 스케줄 늦게 끝나서 막 피곤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 해줄까 하면 막 라면 끓여주고 진짜? 네. 와 오빠 진짜 착하다 진짜 착해요 나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 그쵸? 대신 우와. 이제 또 이런 거는 또 제가 다 아~ 네.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오빠가 뭐 오빠 술 먹을 거 아니에요? 먹죠 어, 그럼 가끔 술 취해가지고 그냥 얘나야 이러면서 한 50만 줘라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오빠는 일단은 저한테 돈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면 뒤집어지는 거지 근데 오빠 만약 달라고 하면 진짜 줄 것 같아요 어. 얼마가 됐든 그치 진짜 줄 것 같다 친하니까 또 절대 돈 얘기는 먼저 꺼내지 않았던 오빠인데 진짜 필요한가 보다 그치. 하면은 진짜 얼마가 됐든 무조건 그래 네. 난 근데 이렇게 사이가 좋을 수가 원래 없는데 맞아 남들끼리 원래 오빠 동생은 좋으려나. 이렇게 좀 좋나? 아, 제가 어렸을 때 좀 많이 아팠었어가지고 아~ 오빠가 와. 네 진짜 많이 아팠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동생을 약간 케어를 해줘야 된다 아~ 엄마 아빠처럼 그것도 있었겠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오빠가 진짜 아빠처럼 막 이렇게 보호해주고 아~ 뭐 이런 게 있었어 네. 큰 방은 그러면 누가 써요? 제가 왜 이렇게 서열을 정해 원장님 제일 중요해 아, 서열을 자꾸 정하네 아, 그럼 제일 중요하지 그게 근데 이제 이사를 갈 건데 이제 큰 집으로 최대한 가서 좀 같이 좀 되게 여유롭게 아~ 살 수 있게 그래 좋지 아이 너무 좋네 네. 진짜로 잘 됐다 같이 살아서 좋은 건 외롭지 않은 거? 네 외롭지 않은 거 아 그러면은 뭐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는 뭐 없죠?
우리가 좀 싸우고 그래야지 뭐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치? 어, 재밌네. 어, 그치. 어, 우리가 연예인들 행복한 얘기 듣고 싶지 않잖아. 맞잖아. 그 봐, 무슨 연예인 가족들 싸우는 거 보고 싶어하지. 어, 사랑꾼들의 얘기는 안 궁금해. 어, 원래 똑같다 얘기 듣고 싶어. 그죠? 어. 네네, 맞아요. 우리 집이랑 똑같구나 이걸 듣고 어, 싶어하는데. 그러면 뭐 TMI로 넘어가죠. 아, 네. 네. 얘나 입이 오리 입이 될 때까지 한번 저희가 한번 어, 새로운 TMI를 팍팍 꽥꽥 한번 풀어보죠. 즐겨보는 유튜브. 어, 박튜브. 오, 큰일 났네. 어, 또 시작됐네. 새해부터 짜증나게 시작하네. 우리 여기 금기예요, 금기. 아, 그래요? 아, 물론 너무 좋은 동생이야. 네, 네. 근데 그 친구 앞날을 망치는 일이야. 아, 그래요? 연예인들의 곽튜브 언급은 아, 너무 곽튜브가 어, 너무 좋아할 거야. 근데 곽튜브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아. 나도 곽튜브 진짜 좋아해. 근데 네. 이런 얘기가 계속되면 여행을 안 갈까 봐. 어, 젖어 살까 봐. 콘텐츠를 아~ 잘 진행을 못 할까 봐 그런. 아~ 여행 좋아하시네요. 여행.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 밥 먹을 때마다 무조건 켜놔요. 켜놓고 밥 먹고 그래요. 여행 가라고 하면은 제일 가고 싶은데 지금 어디야? 아, 저는 사이판을 최근 다녀왔는데 너무 기억이 좋았어 가지고. 사이판 좋겠다. 네, 사이판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촬영. 아니 아니요. 그냥 어, 가족 여행. 어. 좋겠다. 사이판 어, 진짜 사이판 좋은데. 좋겠다. 어. 남자친구로 제재 혹은 비비. 아, 남자친구로? 응, 만약에 어 저런 성격이 남자라면. 비비 언니가 남자라면 좀 약간 생캐 아닐까? 비비. 어. 뭔가 화끈할 것 같아.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어, 맞아. 것 같아. 그런 느낌? 재전이 약간 뭔가 착한 남자일 것 같고 비비 언니가 나쁜 어, 남자일 어, 것 같은 어, 느낌이에요. 어. 이미지적으로. 하지만 예나 씨는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걸? 저 그럼 비비로. 나쁜 남자를 왜 좋아하는 거야? 모르겠어. 내가 끌려. 나도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나쁜 남자를 역할을 그러니까. 하는데 매력있더라고. 나쁜 남자는 아니 내 주변에는 나쁜 남자라기보다 그냥 나쁜 새끼들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새끼랑 어, 나쁜 남자가 달라. 다르지? 어, 달라. 위험해. 착한 사람 만나야 돼. 무조건 날 좋아하는 착한 사람 네, 만나는 맞아. 게 최고야. 맞아. 아, 아 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 오빠 밥 먹자. 우리 뭐 어딨어? 뭐 몇 시에 먹을 건데? 아, 나 지금 먹고 싶어 바로. 지금 나 갈게. 뭐 먹을 건데? 뭐 먹을 거야? 아, 고기. 아, 무슨 고기야 맨날. 아, 진짜. 왜? 아, 됐어. 아, 그냥 됐어. 싫어. 아, 됐어. 아, 싫어. 끊어. 아, 왜? 그러고 나서 문자로 그 고깃집을 보내면 나쁜 남자. 오! 어. 이거 나쁜 남자가 아니지. 나쁜 새끼는? 오빠, 고기 먹자. 네가 내는 거지, 일단. 아! 네가 내는 거고. 네가 아, 내는 진짜? 거고. 오빠! 나 카드 안 가져간다. 나 카드 안 가져가고 현금 안 가져가고 왜 진짜? 네가 불렀으니까 오늘 하루 네가 캄프라치 다 해라. 이럼 진짜 나쁜 새끼고. 캄프라치라고 나도 싫어. 진짜 나쁜 새끼는 이거지. 나쁜 남자는 그래도 츤데레가 있어. 그래 맞네. 어 어느 정도 츤데레가 있어. 아 진짜 웃겨. 아 완전 이해했어요. 어. 아, 맞아. 그럼 그 느낌 그 차이지. 아 너무 이해했어요. 아 너무 와 진짜 이해가 진짜 된다. 어, 그러니까 어. 조심해야 돼요 나쁜 새끼들. 아 조심할게요. 진짜 싹 봤네요. 네. 그러니까 아 웃겨. 나는 땡땡땡 처돌이다. 전 물회. 아 물회를? 저는 이게 매력이 되게 많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안 먹으면 뭔가 어? 갈증이 나요. 진짜? 네. 갈증? 여기가 시원하게 떨어졌구나. 답답해. 어 예스. 어, 어디 거 좋아요? 어디 거? 아니 저는 그냥 집 앞 수산이라고. 아, 어 근데 그거 좀 속상한 거 말해도 돼요? 네. 없어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이거 진짜 많이 속상해요. 수산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시켜 먹으니까 거기가 이제 물회가 1인 물회라고 메뉴가 있었어요. 이렇게 8,000원짜리여가지고 2,000원만 추가시키면 10,000원에 배달이 해가지고 이렇게 딱 되는 거였어요. 갑자기 배달 그게 15,000원으로 오른 거예요. 아, 나 막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럼 1인 물회를 뭐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시키면 너무 갭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처음에 몰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주문이 안 돼서 어. 아 이게 혹시 그 맨날 일주일에 그 한 번씩 시켜 먹었던 사람인데 귀여워. 이게 안 된다. 이게 지금 제가 8,000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이거. 유대친구한테. 꼬맹이. 아저씨. 아저씨. 왜 만 원이 넘나요 이거잖아. 어떻게 해요? 어떡하나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정말 어쩔 수가 없고 할 거면 그 2인분짜리 시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아, 샀다. 네, 그래서 원래 일주일에 두 번 시켜 먹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고 한 번 먹을 때 진짜 모든 걸 담아서 먹어요. 2인분에는 또 17,000원이네요. 슬픈 스토리네요. 네, 슬픈 스토리여서 이거 너무. 오빠랑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오빠 싫어해요, 물회를. 완전 싫어해요. 아, 오빠랑은 진짜 아예 그 달라가지고 식성이. 달라요. 네, 좋아하는 게 너무 달라서.
팀 활동 대 솔로. 아이즈원 대 솔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느 게 좀 편한가? 좋은가? 뭐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지. 아, 전 진짜 반반인 것 같아요. 진짜 반반. 이게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니까 솔로 하면은 아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이랑 네 대기실도 그 큰데 막 애들이랑 맨날 열두 북적북적 있다가 혼자 있으니까 아우 외로워 죽겠고. 그래서 진짜 애니팡만 하는 거야. 아. 친구가 없으니까. 그 안에 친구들을 만나는 네, 거구나. 네 맞아요. 그치? 우리 친구들. 친구들 있었으면 애니팡 안 했지만 수다 떨고 그러고. 그치 막. 맞아. 그쵸. 근데 이제 또 솔로의 장점은 무대에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다. 뭐 이런 정도? 그리고 그런 거 좋지 않아? 만약에 뭐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선택을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거 좋지 않아요? 나 이거 할래? 이거 안 할래? 막 이게 되니까? 아 맞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하니까? 솔로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 걸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집대? 이집대도 아니 그렇게 혼자 결정할 수 있었는데 아니 그거 진짜 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재밌게 즐기고 오늘 갈 거면서 제일 재밌게 즐기고 간 사람 같아. 아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왜 안 나왔지? 아니 우리는 이렇게 재밌게 해줄 준비가 됐었는데 너무 기다리고 있었지.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그냥 반반이다. 네네. 반반이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니처 순서가 왔습니다. 네. 네. 그 집자는 거 아시죠 저희는? 아 네네네 들었어요. 굉장히 좋아해요 팬분들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어떤 집을 한번 짤지 오늘은 끈덕끈덕 집이 있어요. 네. 약간 귀여우신 분이니까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끈덕끈덕하게. 어떻게? 아이돌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막상도 하면은 잘하고 맞아. 지금 명예전당에서 제일 잘했던 분은 전진 씨. 우리 지금 그지? 아 진짜요? 용진건강원에서 가장 잘했던 분은 전진 씨. 절대 못 이길 것 같아. 네, 절대 못 이겨. 아무도 못 이길 거야. 나 실제로 못 봤어. 아 너무 아쉬워.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 형님.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안 일어나면 혼나 나한테 혼나. 귀엽지. 일단 머리를 이쪽으로 해야지 약간. 이쪽으로 하면 그치. 오빠. 나 마냥 귀엽지만 않아. 이거 뭐야? 나 마냥 귀엽지만 않아. 잘하시네. 야! 만만히 보지 마. 만만히 보지 마. 아이, 귀여우시네. 너무 귀엽다. 진짜. 이런 모습이 있네. 근데 오늘은 좀 두 개가 또 더 있어. 하나를 더 해주셔야 돼요. 네. 또 있어요? 러브하니까 막장집 또 하나 넣었어요, 저희가. 네. 막장 드라마죠. 센 게 필요해요. 우리 슈즈 때랑 문빈사 하나 너무 약하게 했어. 지금 그래요? 우리 그 색깔을 좀 잃게 생겼어요. 배은 망덕집. 최근에 고마웠던 사람을 고르고 역으로 화내는 예나. 배은망덕하게. 그건 인성의 문제. 왜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키웠어, 아빠? 맞아. 그 느낌인 거잖아. 맞아. 엄마 때문에 행복했어. 배은망덕인데 이거 약간 바꿀까? 그러면? 어떡해요. 이거 약간 오빠 덕집으로 해가지고 오빠 덕집. 고마운 오빠한테 그냥 화내면서 고마워하는 그 느낌으로? Let's go! 야, 너 왜 그렇게 스팸을 잘 구워? 계속 먹고 싶잖아, 계속 부탁하게. 네가 스팸을 너무 잘 구우니까 내가 네가 구워준 스팸 아니면 못 먹겠잖아. 너 왜 그래? 고마워 죽겠어 그냥. 잘하시네. 잘한다. 잘하네. 잘한다. 확실히 재밌네. 예능캐네. 진짜로. 오늘 진짜 이렇게 좀 완성도 있게 해주실 줄 몰랐는데. 진짜요?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네. 지금 뭐 앨범 이제 홍보를 할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주시나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랑을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싸움과 연습이잖아요. 연애하면 또 계속 싸우게 되고. 그래서 연애를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면 다들 공감하실 만한 그런 되게 공감 가능한 그런 노래고 또 노래가 굉장히 멜로디도 되게 듣기 좋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듣기 좋고 그냥 뭐 밥 먹을 때 듣기 좋고 저녁에 퇴근할 때 듣기 좋으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살짝 그러면 뭐 들려주실 수 있어요? 사랑하긴 하는데 근데 왜 자꾸 해 Oh my lover It's all over It's all over I'm so over Yes, so over 네
이게 이런 노래가 아침에 출근할 때 어? 어 이렇게 오 이렇게 가다가 아이 강변 여기 잘못 빠졌다 이런 맞아 뭔지 알지? 여기 반포대교 빠졌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내분이랑 싸웠어 남편이랑 막 싸웠어 그래서 아이 그 진짜 왜 그렇게 왜 그러니? 하고 딱 나와서 미안해 그럴 때 들었을 때 우리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싸울까? 진짜 밤에 들어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겠다. 그런 느낌. 이런 느낌. 화해송 간지 될 수 있습니다. 노래. 뮤비 찍었어요? 네, 찍었어요. 그래서 2절의 피처링을 비오 씨가 해주셔가지고 제가 카운팅 스타를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또 이제 이번 노래랑 굉장히 너무 잘 비슷하네. 잘 맞겠다. 네. 약간 그 둥칫다 느낌인 거예요, 그럼? 둥칫다? 약간 이런 느낌? 네, 진짜 그냥. 둥칫다. 그러니까 그 느낌. 약간 속 팝. 내적 팝. 내 팝. 그냥 좋지, 들으면서. 좋지. 아 그럼 비오 다음으로 뭐 다음 앨범 만약 준비할 때, 콜라보 이분이랑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있어요? 개인적으로 민호이 선배님 진짜 되게 좋아. 민호이 진짜 잘 어울리겠다. 그래서 약간 그런 킹받는 컨셉으로 한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괜찮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잘 어울리네. 같이 멜빵 입고. 그러네. 맞아. 잘 어울리는데? 기영님 댄스 치고, 기영님 같이요. 하고. 잘 맞네. 자, 이제 물러가세요. 이렇게? 네, 다 됐습니다, 이제. 다 됐나요? 끝났습니다. 네. 되게 빠르네요. 일단 소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이요? 너무 즐겁게 수다 떠는 것 같아서 사실 좀 더 아쉽거든요? 다 나왔어요? 네, 그래요? 진작 나왔어요, 진작. 다 나왔어요? 네. 원래 아까 그 나쁜 남자에서 끝냈어야 돼. 프로를. 말해요. 너무 재밌게 뭔가 언니 오빠랑 놀다 가는 느낌이어가지고 수다 떨고 가는 느낌이어서 너무 재밌게 촬영하고 잘 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제 러버. 네. 예,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예능적으로 더 많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맞아. 진짜요? 너무 매력 있는 캐릭터. 우리가 그 약간 좀 상큼한 그런 캐릭터가 많이 좀 없잖아요. 맞아. 근데 그 모습이 오랜만에 나도 예능에서 그런 모습 있는 사람 보니까 감사합니다. 좀 맞아. 기분이 좀 상큼하고 약간 킹받는 느낌을 약간 조합해서 불러주세요. 이런 게 킹받아. 불러주세요. 아무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엄청 억울하고 이거 진짜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거 진짜 바로 잡아야겠다 하고 한 하루만 지나도 뭘 잡으려 했더라? 그래, 맞아, 그 스타일이야. 기억이 안 나. 까먹은 거지. 막 싸워.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근데 뭐 때문에 그랬지? 맞아, 맞아.